오늘 내가 알바를 하려고 쿠팡의 쿠지개라고 하나? 지게차 사원 지원 신청을 했는데 마침 그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게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게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쿠팡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이제 해가지고 테스트에 통과하면 해당 부서에 발령이 나는 것 같은데 우선 오늘 지금 지게차 테스트를 보러 오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에 있는 테스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쿠팡 시험장이라기보다는 물류센터에서 테스트를 보는데 일단 5시에 바로 시작을 한다고 하니 가서 시험을 치고 보겠습니다. 더워. 자, 지금 쿠팡 지게차 테스트를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데 잠깐 일단 차에 타서 으쌰. 쿠팡 지게차 테스트를 보고 왔습니다. 여기가 일단 나는 인천센터로 지원했기 때문에 요쪽 일대에서는 그 김포에 있는 물류센터인데 쿠팡 물류센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물류센터를 같이 하나 봐요. 그래서 테스트장으로 사용되는 것 같고 윙카라고 하나요? 그런 큰 차? 그 차도 약간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경광봉을 들고 막 유도를 하고 있길래 아 지금 나는 물류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 앞으로 가보세요 뒤로 가보세요 뭐 이렇게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조금 이런 테스트나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원래 나는 5시까지 오라고 해서 5시에 모이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우리 자격증 시험 치듯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사무실에 직원 한분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일단 자격증 먼저 달라고 해서 자격증 먼저 저 드렸더니 그거 한장 복사하시고 그다음에 QR 코드 가지고 그런 거 기본 정보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라던가 뭐 요런 내용 그다음에 거기 약간 오늘 참가자 명단 같은 거에 자필 서명하고 그래도 잠깐 앉아서 기다리래요. 5분도 안 있었지 한 2, 3분 정도 있었나 그랬더니 이제 잠깐 이제 테스트 바로 하겠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진짜 창 물류센터 그 창고 안에 그 스티로폼 박스 가지고 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뭐 이런 일을 한 경험, 지게차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자격증 언제 땄느냐, 어디서 땄냐, 뭐 학원에서 배웠냐, 약간 이런 거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그 지게차에 대한 재원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게차가 학원에서는 보통 3톤으로 따는데 여기서는 1.5톤 그리고 1번 도요타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웠던 거랑 조금 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인 조작 방법, 뭐 시동 거는 방법이라던가, 아 그리고 그게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디젤 지게차인데 여기는 전기로 된걸 사용하니까 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조작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시동 걸고 뭐 벨트 끼고 뭐 이렇게 해야 이렇게 조작이 된다라던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코스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냥 앞에 있는 파레트에 짐이 막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꽂아가지고 앞으로 해서 들어서 그 디귿자로 돌아가지고 짐을 놓고 빼가지고 포크를 땅에 놨다가 이제 다시 그 짐을 디귿자로 후진으로 해서 짐 그대로 놓고 주차하면 끝인데 이게 학원에서는 몇번 연습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참고로 시간 제한은 없는데 그 길로 만들어 놓은 스티로폼을 닿으면 탈락, 짐 떨어지면 탈락. 그래도 막상 시험이 들어가니까 막상 연습도 아니고 처음 하는 거니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기분에 학원에서 본 우리 일반 지게차 시험보다 길이 좀 되게 좁은 느낌이었어요. 시작을 할 때는 안전모 끼고 손 소독 한번 하고 타가지고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해가지고 따다닥 하고 이제 딱 시작 이제 체크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나 예 하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우리가 지게차를 볼 때는 그냥 파레트 하나에다가 타이어 한개 올려놓고 그렇게 하니까 앞에 뭐 어떤지가 다 보이잖아요. 테스트 하는 데는 짐을 좀 높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앞이 정면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놓을 위치의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 꽃갈콘을 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딱 정면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살짝 들어가지고 거기서 턴은 안 되기도 안 되고 그 순간적으로 수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조심조심 약간 조금 넣었다가 다시 좀 수정하고 이런 거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내렸는데 지게차가 여기서 보는 지게차는 1톤 1.5톤짜리다. 그래서 지게차 포크도 되게 얇고 좀 작아요. 파레트에 삽입을 할때 끝까지 밀어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포크를 낮춰가지고 넣어가지고 포크를 딱 드는 스타일이에요. 학원에서는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학원에서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낮춰가지고 넣은 다음에 다 뺀, 이렇게 올리는 스타일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3톤 이상인 경우에는 포크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쿠팡은 1.5톤을 사용하기 때문에 낮춰서 넣는 게 아니라 수평을 맞춰서 넣어서 들어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낮추면 그 뭐냐, 짐이, 화물이 이제 떨어질 수가, 미끄러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드는 걸 봐서 이게 포크 수평을 맞추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부러 이렇게 낮춰서 넣고 드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좀 이제 또 긴장되는 거는 결과는 이제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채용팀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왔죠. 자세한 건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합격 처리가 되면 그 인천 지역에 있는 티오가 난 곳에 가서 발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치가 돼서 일 근무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근무까지 바로 배치가 되는 경우보다 합격 대기라고 해가지고 조금 대기 받았다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저기 채용팀에서 연락을 받으면 그때 이제 해보도록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